자, 요 그림이 아주 총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을 어떻게 전기학적으로 이용하는지 이게 2012년에 사이언스에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저널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전기화학 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극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렇죠? 애노드와 캐소드 있어요. 근데 미생물은 애노드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캐소드 표면에도 입혀놓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먼저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박스로 쳐놓은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연구를 지금 제가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먼저 위에부터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미생물을 이용하느냐? 먼저 애노드에서 애노드에 이제 입혀진 미생물이 이용하는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은 폴리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폴리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스모아를 돼서 모노모가 되는 거죠. 모노모가 이제 포멘테이션이 됩니다. 여기 미생물에 의해서 포멘테이션 발효가 돼서 그럼 뭐가 돼요? 발효가 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거 참 조상들은 참 잘했죠. 저 물론 내용은 잘 몰랐겠지만은 그래서 여러 유기산들이 나오고 또 알코올도 나와요. 그죠? 여러분 저 포도 발효하면 뭐가 나와요? 포도주 그죠? 알코올이 나옵니다. 또 수소도 나와요. 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이제 여기 이것도 저희 또 관심사인데 여러 유기물 아세테이트 이거 갖고 실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프로피오네이트, 뷰트레이트 그죠?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발효 산물이에요. 그죠? 이것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분해가 되면은 여기서 분해라는 것은 산화입니다. 산화. 그죠? 애노드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죠. 이것도 역시 산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CO2가 나오고요. 그래서 또 프로톤과 또 전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이제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금방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요 CO2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양성자는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는 어때요? 여기 회로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외부 회로를 통해서 요쪽 예를 들어 여기 전구단만 그려놨는데 일로 가서 여기 캐소드에서 전자가 이용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산소와 또 양성자와 전자가 반응해서 물이 됩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MFC, 마이크로 비얼 퓨얼 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갔는데 캐소드에 또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캐소드에 예를 들어서 그 용액 중에 나이트레트가 많이 있으면은요. 이 전자가 또 양성자와 함께 나이트레트와 반응합니다. 요 나이트레트 그죠? 그럼 뭐가 되죠? 질소 기체가 나오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 반응이 또 무진장 지금 사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나이트레트가 우리 물속에 수계에 이 농도가 높으면요. 이것이 영양 성분이 되는 겁니다. 영양소. 그래서 이게 물이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막뭐 녹조류 같은 것이 막 증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탈질화 반응이 나옵니다. 나이트레트를 질소 기체로 분자로 바꾸는 것. 디나이트로피케이션. 이런 거를 하는데 또 미생물이 이용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글리세롤 같은 것이 에탄올로 되고 이때 산화돼서 전자와 수소 프로톤이 나오고요. 락테이트 이런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락테이트가 직접 미생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락테이트가 분해돼서 아세테이트 이렇게 돼서 이제 요 아세테이트가 이용이 됩니다. 아세테이트는요 아주 아주 미생물이 좋아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 이제 애노드에 수소가 직접 들어가면요. 이게 산화돼서 양성자와 전자로도 될 수가 있어요. 또 글루코스 이 반응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글루코스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돼서 산화가 돼서 CO2와 양성자와 전자가 나오고 또 글루코스가 다시 아세테이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직접 읽어도 될수 있어요. 자,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노드 반응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잘 보세요. 이렇게 아세테이트나 뭐 글루코스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CO2와 양성자 전자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외부에서 적당한 전압을 좀 걸어주면은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캐소드 반응 중에서 이 반응 보십시오. 이 반응. 양성자와 전자가 반응해서 뭐가 되죠? 여기 수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MEC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MEC. 이때는 물론 외부에서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산소가 유입되면은 요 반응이 안 돼요. 우리의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산소로 갑니다. 그래서 요 반응이 돼요. 그럼 안 되죠. 수소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철저하게 산소를 차단한 상태, 즉 혐기성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면 됩니다. 뭐이 밖에도 전자가 물을 환원시켜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는 글루코스 뭐 이런 걸로 환원시켜서 이렇게 글루타메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부탄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별로 이걸 모르겠어요. 원래적으로 가능해도 이거 연구는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말로 미생물이 전기학적으로 응용이 돼서 아주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이오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뭐 그것도 영역이 넘지만은 이 부분 분야도 굉장히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 그죠? 미래가 밝아요. 아주.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어디서 얻냐면은 PS 중에 있는 유기물로부터 우리가 이런 걸 얻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도 정화시키면서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나 그죠? 아니면은 수소 에너지나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전기학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마이크로 비열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애노드는 물질로 글루코스, 그죠? 이렇게 캐소드는 산소 환원 이용해서 외부에서 부하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MFC를 어디에 응용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게 이제 폐수 처리장 한 사진인데 여기 있는 이제 폐수 처리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적당한 곳에 설치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그것으로 폐수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극 표면에는 이렇게 미생물이 아주 미생물 군집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건 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은 아주 금방 알수 있어요. 이건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왜 수소냐?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왜 수소냐? 왜 수소가 되죠? 수소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소를 이용하는 방식이 뭐죠?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요. 산소와 결합시켜서 태워요. 그러면 물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의 컨버시티블 하면 이게 연소 가능한 물질이에요. 그때 나오는 그 열량, 즉 에너지를 기존에 알려진 많은 물질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일단 수소는 태우면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클린한 에너지원이에요. 화석연료는 안 그렇죠. CO2가 나오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수소는 아주 절대적으로 클린한 에너지원이고, 근데 태웠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별 이용 가치가 없겠지만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잘 보세요. 맨 수소부터 한번 보죠.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는 여러 물질이고요. 이걸 다 이제 태울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 에너지가 바로 오른쪽에 이 막대 그래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단위,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단위가 뭐냐면요. 메가 줄퍼 킬로그램. 즉 1kg의 이런 물질을 태웠을 때 연소시켰을 때 또는 작동을 시켰을 때 과연 몇 메가줄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수소 1kg을 태우면은요. 얼마의 에너지가 나오냐면은 142메가줄이 나와요. 142메가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100까지는 했는데 사실은 여기 쭉 뻗어 나가야 돼요. 쭉 뻗어 나가야 됩니다. 더 훨씬. 그죠? 142까지니까 어때요? 110, 120 훨씬 뻗어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메탄 있죠? 메탄. 메탄 냄새 나는 거. 메탄. 메탄도 사실은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 폐기물 같은 거 쌓아놓으면은 그 내부에서 이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메탄 생성균이 막 자라면서 메탄을 막 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근데 메탄 자체도 좋은 에너지원이다. 즉
메탄 1kg을 태우면은 55.5메가줄의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수소와 비교해 보십시오. 한 3분의 1 조금 넘죠, 그죠? 그러니까 메탄은 뭐예요, 이거 수소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에너지예요, 그죠? 에너지 저 보니까 함유량도 적죠, 또 냄새도 나죠. 연소시키면 CO2도 나오죠. 그러니까 수소와 비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LNG 뭐 약자죠? Liquefied Natural Gas, 뭐 여러 종류의 가스가 이게 액화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55 메가줄 퍼 킬로그램밖에 안 돼요. 프로페인은 50.3, 내추럴 가스는 47.2, 케로신 있죠? 케로신 옛날에 여러분 저기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전기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지금 생생합니다. 그때 전기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일찍 잤죠, 다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등잔이 있어요. 거기 캐런 게 이제 케로신입니다. 케로신. 이것도 얼마 안 돼요. 가솔린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디젤 얼마 안 돼요. 킬로그램당 제트 뭐 이거 뭐 제트 엔진 제트에 거기 저 연료 들어간가 봐요. 이것도 얼마 안 돼요. 크루드 오일 뭐 벙커 CU 뭐 등등등등 해서 코울 저 안트라사이트 이게 뭡니까? 이거 석탄인데 석탄 중에서 좋은 석탄 이게 아마 엔트라사이트가 뭐지 이게? 저 역청탄인가 무연탄인가 상당히 질이 좋은 겁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죠. 킬로그램당 31.4 메가줄밖에 안 돼. 메탄올은 이건 더 작죠. 31.1 등등등등. 아 이게 저 비스무스가 이게 저겁니다. 역청탄 같고 안트라사이트가 이게 무연탄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2탄 있죠? 2탄 진흙과 섞여있다고 해서 2탄 갈탄 그런 건요 석탄 중에서도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에탄올 그리고 나무 있죠, 나무. 네, 되게 이제 사람들이 나무를 옛날 사람들 많이 해서 썼어요. 나무도 아주 형편없어요. 17.1 메가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리튬 배터리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리튬 배터리도 이것도 킬로그램당 이건 더 작습니다. 0.5 메가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리튬 배터리를 왜 이걸 사람들이 많이 쓰느냐? 이거는 직접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지만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무게당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이건 진짜 형편없는 겁니다. 리튬 배터리는. 그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래서 네, 제가 수소 생산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빛을 이용해서 물을 스플리팅 쪼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Water splitting by 뭡니까 이제 저 라이트, 그죠? Light driven water splitting 총매를 이용해서 뭐 기본적인 개념만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빛을 이용해서 물을 쪼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총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광총매. 근데 광총매는 뭐로 구성되냐면은 먼저 빛을 수용 하베스팅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이런 수용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기는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여기 총매로 전달돼서 총매에서 수소가 생산되도록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디아이톤 나노 입자가 있어요. 여기서 빛에 의해서 빛이 모여져서 그 영향으로 전자가 컨덕스밴드로 가고 컨덕스밴드에서 다시 수소 총매 이때는 아마 하이드로지네이즈 그러니까 수소 생산 총매가 이제 효소가 됩니다. 이렇게 수소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수용체 빛이 이용돼서 여기서 이것은 총매 다 그런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유기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반도체 같은 무기물이 될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등등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것도 아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보십시오. 수소 생산 기존의 왼쪽 그림은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이에요. 내추럴 가스에서 수소를 개질해서 이걸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48% 헤비 오일 또는 납사 납타라고 여러분 저기 원유를 사다가 이것을 이제 분별 중리하면은 그 중에 나오는 물질이에요. 납사 액체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에너지인데 여기 이걸 또 개질해서 30% 수소를 생산하고 뭐 석탄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전기 분해로도 나와요. 근데 이것은 4%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 분해할 때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무진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Biological Production by Fermentation. 근데 이제 많은 미생물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수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어떠냐? 이게 글루코스 발효를 예를 들면은 글루코스가 발효돼서 뷰트레이트까지 가면은 글루코스 하나당 수소가 최대 2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아세트까지 발효가 되면은 글루코스 한 분자당 수소 네 분자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 이론적으로 보면은 글루코스 한 분자당 수소가 12분자까지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글루코스가 완전히 산화가 되어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면 24개의 양성자와 24개의 전자가 돼서 이 양성자와 전자를 다시 캐슬돼서 결합시킵니다. 그럼 12분자의 수소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최대 12분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중간에 여기서 딱 막혔죠? 그죠? 이거는 발효, 미생물 발효에 의하면은요. 여기는 아주 발효 장벽이라고 하는 Fermentation Barrier라고 하는 이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미생물을 그냥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 발효 장벽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최대 이게 글루코스 1몰당 4몰이 수소가 나오는데 나머지 8몰은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8몰은 얻지를 못하는 거죠.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마이크로비얼 일렉트롤리시스 셀이다.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수소 생산에 성공하고 그것을 지금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생물 전기분해전지의 열역학을 보면은요, 이게 아세트를 예를 들었어요. 아세트가 완전 산화가 되면은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저 여기 밑에 요거 요건 전체 반응이고 이거 반쪽 반응 한번 보십시오. 애노딕 리액션은 이게 9개의 프로톤과 8개의 전자가 나오죠. 이것을 캐소드에서 반응을 시키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소가 나와요. 그래서 1몰의 아세트에서 최대 4몰의 수소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 이론적인 값이에요. 물론 이거보다는 적게 나오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거에 근접한 값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조건을 보십시오. 이것은 미생물을 이용한 실험이기 때문에 일반 촉매 실험처럼 온도를 뭐 몇백도 그렇게 못 올립니다. 미생물 다 죽어버리니까. 온도는 실온으로 맞추고 압력은 1기압 그리고 pH는 7. 그때 이제 요 반응에 대한 델타 G, 요 프라임 이게 뭐냐 왜냐면은 이게 G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 프라임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pH가 1이 아니,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이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 104.6 킬로 줄퍼몰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이 반응은요 죽었다 깨내도 그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압으로 바꾸면은 NF 있죠? NF 이걸 나누어야 됩니다. NF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0 마이너스 0.14 볼트가 돼요. 델타 G는 마이너스 NFE니까 마이너스에 되고 이거 마이너스 붙었다는 것은 자발적이 아니다.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이제 있죠, 그죠? 나누는데 전자 몇으로 나눠요? 전자 8로 나눠야죠. 1몰당 8 8개 전자가 나오니까 8로 나누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한번 밑에를 보십시오. 수소 1입방미터. 이제 이 동네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생성된 수소를 양을 되게 부피로 따져요. 보니까 뭐 그람이나 그런 거 몰이 아니고 수소를 알기 쉽게 기체니까 그죠? 부피로 딱 따지면은 훨씬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입방미터 가로세로 높이가 1미터에 들어가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소의 에너지는 얼마냐? 뭐 이거 한번 계산을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요. PV equals NRT. 그래서 N, 1입방미터가 수소 몇 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써서 N을 구하면요. 수소는 40.9몰이 돼요. 이만큼이. 근데 이거 보세요. 수소 하나를 한 분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자 두 분자가 두 몰이 되니까 두 개. 이거 곱하기 1을 하면은 전자의 몰수가 되는 거죠. 81.8몰이 됩니다. 이때의 전하량이 얼마죠? 곱하기 페러데이 상수.
이걸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9 곱하기 10의 6승 쿨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는? 에너지는 여기 보세요. 뭐가 되냐면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전압. 전압 곱하기 전하량 하면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요 전압이 여기 있어요. 1.1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킬로와트 아워로 되게 따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 시간에 몇 킬로와트를 쓰느냐, 되게 그렇게 따지죠. 그죠? 줄로 따지면요, 사람들 모릅니다. 몰라요. 물론 와트가 뭔지 사람들 또 아마 모를 텐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아, 몇 와트 쓰냐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 킬로와트 아워로 하면 어때요? 일단 킬로와트로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천으로 나눠야 되고, 와트 아워로 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 3600초니까 3600으로 또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0.29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만큼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1시간에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요게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진짜부터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합니다. Photo assisted emesis for hydrogen production. 물론 포토 어시스트 하기 위해서 이제 빛을 쪼이지 않은 상태로도 실험을 다 했죠.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